챕터 1 적중 예상 문제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SQL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주어진 조건절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해석하느냐를 확인해 보는 문제인데요. 우선 문제에 주어진 테이블과 데이터를 한번 전체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SQL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운트를 했는데 EMP 테이블에서 조건절의 우어 조건과 엔드 조건이 같이 쓰이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엔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괄호가 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DEPT 넘버가 100이고 job ID가 FI 어카운트 in row DEPT 넘버가 100이고 FI 어카운트는 두 개의 로우가 있죠. 일단 그러면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우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긴 합집합이 되는 거죠. EMP 넘버가 105보다 적은 105보다 적은 그러면 100부터 104까지니까 5개의 로우가 있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7개가 되겠죠.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예측한 대로 7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